그럼 이제 그 특수감매 아까 말씀하셨을 때뭐 이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수경매 그런 종류 네.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특수경매로는 뭐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네. 공유지번, 가등기, 네. 가처분, 유치권, 네. 대지권 미등기, 뭐그 외에도 뭐 보상, 뭐 도로경매, 보상경매, 뭐 제가 뭐또더 다른 분야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중에서 주로 어떤 물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나요? 아, 그 물건들 중에서도 그 물건의 숫자로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늘 꾸준하게 입찰을 하고 할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정지상권하고 공유지분 관련된 물건, 아니면은 법정지상권과 공유지분이 얽힌 물건, 이게 가장 많고요, 가장 많이 또 접해볼 수 있는 물건이고, 뭐, 간혹, 뭐, 가등기, 가처분 해결하는 이런 물건들도,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를, 이거는 뭐, 말소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서, 뭐, 수익을 뽑는 사례도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있는 물건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가등기 물건을 내가 뽑아갖고, 낙찰받아서 수익 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가등기는 이론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이게 모든 이론들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물건이, 내가 법정지상, 비록 법정지상권 물건을 하더라도, 가등기 이론을 내가 알아야 접해볼 수, 해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시중에 뭐, 도로 경매, 뭐, 보상 경매라고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요. 제 본업이 감정평가사지 않습니까? 아니, 도로 경매, 뭐, 도로, 뭐, 보상 경매, 이런 걸로 돈이 될것 같으면, 제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하지. 그쪽으로는 돈이 되는 물건도 없고요. 그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또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그쵸. 실제로, 그 분석이 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도로 경매, 보상 맞아요. 경매라고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 보면 그런 거 저는 저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 물건하고 공유지분 물건이 뭐한 80%, 90% 되나요? 네네네. 대부분의 그럼 거의 네, 법정지상권 그렇죠. 네, 공유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어떤 물건일까요? 법정지상권은 그 전에 조금 더 연역을 올라와서 말씀드리면, 그 유럽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매매를 따로 해도 된다 가능한 거죠. 내가 토지 건물 주인이지만, 내가 마음만 맞으면 상대방하고 내 땅만 팔 수도 있어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근데 유럽은 이 건물이 토지에 딸려오거든요. 토지가 매매가 되면 건물은 자동으로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은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게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갑. 지금도 갑이고, 토지 소유자가 이게 자기가 안 지었고 타인이 자기 토지에다가 임의로 지은 건물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철거 해라 그러면, 이거 뭐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뭐 토지와 건물이 이제 주인이 달라진 사유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철거 판결 등을 받아갖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그런 판결에 이제 철거 판결이 이제 떨어지면은, 판결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건물들을 계속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건물주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지상권에서 이제 민법 366조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이제 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제 건물 주인에게 법정 지상권 승립을 인정해 줘 갖고 네. 이제 철거를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주인이 다를 경우에 네. 내 땅에 왜 건물을 왜 지었냐 네. 이거 부셔라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억울한 건물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건물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억울한 건물주들도 보호하고 네. 또 이게 뭐 툭하면 건물 철거하니까 네.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남기죠. 그렇죠. 네. 남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하는 관리가 법정지상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인지분법과는 뭐 이제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공유지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가족들 간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 공동 소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난 뒤에 이제 엄마 상속. 자식들이 상속을 네. 받게 되면 아, 이제 네. 지분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지분율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매에 나올 경우에 특수경매 같은 그렇죠. 지분으로 나오는 게 특수경매. 그리고 이런 특수경매를 통해서 좀 수익률이라든지 실제 수익을 뭐 낸 사례 같은 거를 대표적인 거 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익이란 부분은 제가 주로 좀 대비로 지금 취급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오늘 또 그 대표님 또 유튜브 네. 하니까 제가 네. 뭐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네. 최근에 네. 최근 뭐 작년인가 한 게 이제 제가 저 지방인데요. 지방에 농협 지점이 깔고 앉은 주차장을 오.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낙찰을 받아갖고 이제 한 1년이 좀 지났죠. 네. 1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네. 그 수익을 붙여서 이제 그 농협 지점에게 매도를 했죠. 뭐 1억 천에 낙찰가 대략 1억 천에 네. 매도 가격은 1억 6천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한 게 있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농협이 그냥 주차장에 쓰던 물건이 나왔던 건가요? 주차장. 그렇죠. 농협 어떤 사유로 이제 농협이 다른 대부분의 토지들은 네. 그 전에 사전에 매매로 개인들한테 매매로 다 사서 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요 공매로 나온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네. 농협 입장에서 농협에서 매매로 살려고 하니까 압류가 된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올 입장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농협 지점 입장에서도 이 물건이 공매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뭐, 뜻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버리니까, 네. 결국에는 수익을 더 붙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네. 부분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협도 이제 경매에 참여했고, 작가님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공매에 네. 참여한 걸로 얘기 들었어요. 네. 참여했겠죠, 당연히. 네네. 그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수경매에 좀 관심 갖는 이유가 일반 경매보다는 좀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왜냐면 경쟁률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런 이유로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떠세요? 수익률을 제가 일반 경매와 특수경매를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안 좋다라고 이게 저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고요. 네. 또 이제 워낙 물건마다 네. 또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다른데 네. 특수경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경매는 네.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 소액으로 뭐 2천만 원만 가지고 있는 분도 네. 경매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다만 이제 또 굳이 제가 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특수경매를 시작해서 내 팔자를 바로 고치겠다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안 돼요. 뭐 2천만 원 가지고는 네. 그 수익이 나면 계속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반을 잡는데 빠른 단기간에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아까 1억 1천에 받으신 거는 네. 투입된 자금은 실제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1억 1천이죠. 아 그대로 거의, 대출 네, 안 그렇죠. 받으시고 대출이 안 되니까. 아 공매라서. 네. 아니 그거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특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주차장에도 건물이 있나요? 아, 주차장 앞에 이제 있으니까 주차장 바로 앞에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땅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권은 아니죠. 이제 공유 지분 물건이 다른 일반적인 물건보다 네. 좀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 경매 관점에서. 경매의 관점에서 네. 좋은 물건, 뭐 특수경매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특수경매를 하는 이유하고 맥락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내가 낙찰받은 이 지분을 타 지분권자가 필요로 한가 아닌가를 먼저 분석을 해서, 네. 필요할 때는 타 지분권자한테, 내가 낙찰받기만 하면 타 지분권자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팔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사람하고 뭐 상대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안 상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저가에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차후에 뭐, 전체를 같이 팔자고 해도 되고, 내가 이 물건 전체가 탐이 나면은 타 지분권자의 지분을 내가 뭐 협상을 해서 저렴하게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전체를 만들어서 팔면은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협의가 잘 되나요, 보통? 그것도 물건에 따라 다른데요. 뭐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다양한 뭐 협상 방법을 시도하겠죠. 우선은, 뭐, 연락을 취하는데,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내용 증명도 물건 따라서 또 내용에 또 그런 게또 차이가 있는데, 그쵸, 그쵸. 내용 증명으로도 뭐 반응이 없다거나 비협조로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협상이 안 된다고 뭐 몽둥이로 두드려 팔 수도 그쵸, 없잖아요. 그쵸. 협상 안 되면 법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그 부동산에 점유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거주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은 나는 이 지분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료 청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그 단계에서 또그타 지분권자가 또 상할 수도 있고. 그게 단계별로 해결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전체를 이제 경매로 이제 형식적 경매로 전체로 이제 파는 거죠. 팔아갖고 배당을 받는 거죠. 내 지분 비율만큼.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송.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뭐 조건도 없고 그냥. 내가 원고가 돼갖고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협의를 안 하고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협의를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뭐 그런 사람이,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협의가 안될 때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뭐, 세상에 워낙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썩 권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일단 지분권자와 접촉을 하고 일단은 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뭘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네. 뭐 이게 아파트로 치면 뭐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용료. 그 사용료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정해져요, 그럼? 그러니까 사용료도, 예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절 50%의 지분이 있어요. 50%.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도 뭐꼭 매매가 된, 소유자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도 월세 사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자료를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그 자료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 임대 시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임대 시세를. 임대 시세를 뽑아갖고, 여기 시세가 월 100만 원이니까 내 지분은 50%고, 그럼 나는 50만 원만 받아가겠다. 그러는데 또 상대방은, 아, 지금 뭐또 작다고 우기겠죠. 이제 그게 협의가 되면은 뭐 그렇게 50만 원 받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되면은 뭐 지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아, 한다든가. 지류청구서는 또 있어요? 네, 사용료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죠. 분할 사용료. 청구 소송 그거 말고 네, 있구나. 그렇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구나. 내 물건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구나. 공유지분 물건을 입찰할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 혹시 있을까요? 공유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물건 선별하는 그런 부분, 내가 과연 이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어차피 특수경매를 하는 분들은 주로 단기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기에 내가 이 낙찰받은 지분을 타 지분권자한테 팔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뭐 원론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하나가 굳이 말씀드리면, 예, 지분 물건, 공유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원까지 저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내려가갖고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타 지분권자가.
그건 공유자금수매수 신청을 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차순위자가 되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물건을 뭐 뺏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의라기보다는 좀 낙찰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부분인데 이제 그런 물건들도 뭐 100%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공유자 우수매수 신청 가능성이 되게 많은 물건이다가 네. 조금씩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처음에는 공유자 우수매수가 처음에는 네.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네. 현장이라든가 입찰을 자주 다니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어차피 수행 물건이니까 네. 다수의 물건을 집중적으로 접해봐야 내 네. 실전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단기간에 혼자서도 이제 네. 물건 분석을 하고 네.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내가 입찰을 최고가 써서 낙찰 받았는데 그 특수 관계인이 우선적으로 그렇죠. 지분 그 가격에 매수할 가격이 그렇죠. 그렇죠. 거죠? 내가 낙찰 받은 가격에 네. 지분 채권자가 그럼 이제 나는 내가 낙동강 오래 할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